예,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 프리라고 합니다. 오늘의 게임 바로 제목이 뭐죠? 공포의 집. 공포의 집. 아, 공포의 집. 호러 하우스. 예, 또 여기서 제 빛나는 영어 실력이 보일 때죠?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플레이 게임 바로 눌러보도록 하죠. 옆에 있는 분은 바로 김엠팔. 김엠팔, 공포게임의 이제 달인. 한번 제가 데려왔습니다. 큐가 라이트군요. 아, 갑자기. 특이하네. 발자국 소리가 왜 이렇게 커요? 네 발자국 소리니? 내가 소리를 키운 거구나. 소리와 목소리는, 아, 소리, 이 게임 소리와 제 목소리는 적당한가요? 내가 안 보여. 네가 귀신인가 벼. 내가 귀신이었어? 그럼 무서울 게 없잖아. 그게 그렇게 됐니? 어, 야, 문 여는 소리 봐봐. 띵동 땡동 이러는데? 일단 이 문은 키가 튀긴 거 보니까 들어가면 안 돼. 나는 공포게임의 규칙을 알고 있지. 역시 너도 핵졸보구나. 나랑 똑같은 루트를 타고 있어. 핵졸보라니. 무슨 소리야. 아, 이 커다란 이런 거 쫄면 안 돼. 진짜 공포게임 분들은 바로 당당하게. 왜 열쇠를 왜 이렇게 조용하나?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저 열쇠를 지키는 사람일 수도 있어. 아하. 보안장치 있어. 아, 보고 있는 거구나 지금. 먹을 수 있는 건가? 누구세요? 분명히 이쪽이었는데? 침대 밑에 숨어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어디요, 이거? 이 자식이 어디서 나한테 병을 던졌어. 그러면 일단 저거 못 먹는 거잖아요? 누가 비웃는데 나한테? 아, 진짜? 저거 못 먹어서 비웃는 거 아닐까? 한번 먹어볼래? 다시 먹을 수 있을까? 어. 알았어. 어, 누가 막 뛰어다녀. 별거 아닐 거야. 그래. 겁내지 말고 먹으면 될 거야. 어. 까지 그렇게 병 몇 대 맞으면 되지. 맞았니? 안 맞았어. 아, 다행이다. 아, 내가 여태 저걸 안 먹은 게 아니라 안 먹어지는 줄 알았어. 이를 눌렀는데 안 먹어지더라고. 아. F였구나. 일단 이 문으로 열 수 있는 이 열쇠로 열 수 있는 문이 없는 줄 알았어 나는. 맞아. 어, 이 피 튀긴 곳은 못 들어가요. 그러면 내려가면 그렇지. 좋아요. 내려가서 보면 어, 이 게임은 피자국 진짜 많다. 어, 집이 왜 그래? 사람 몇 명이 죽은 거야 이 정도 피면. 다 죽었나 봐요 그냥. 사람 다 시체 아니야. 그러니까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야, 넌 살이 쪄서 저 다 들어가겠다 야 너 하나면 야. 아, 왼팔 오른팔 오른다리 뱃살 뱃살. 어. 어. 미친. 사과? 두개골인가 두개골? 사과가 아닌가 봐요. 누가 봐도 사과는 아니야. 아, 그래? 나만 사과처럼 보였어? 어, 나 이상한가? 일단 보기에 뭔가를 만들려 했던 게 분명해요. 아, 요리 같은 거? 어. 냉장고로부터 걔를 이은 내 시체를 어, 부탁해. 내 시체를 부탁해. 아, 가족이 많았네. 대가족이구나. 어. 코가 큰데? 너희 아, 아니구나. 아, 조상님인 줄 알았어. 가족은, 나는. 가족은 건들지 말라고. 조상님인 줄 알았어. 조상님. 비밀번호. 계속 웃는 소리가 가까워지는 것 같아. 웃는 소리가? 어. 나 지금 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난 뭔지 몰라. 아, 그렇게 돼요? 이렇게 웃어. 약간 재수없네. 어, 어, 뭐야 이 화장실이잖아. 비데가 없는 화장실 쓰지 않습니다. 이 문도 열리네요. 세탁기 아닙니까 이거? 그런 거 같아. 어, 피 흘린다. 어, 야, 피로 글씨 썼어. 이 정도면 재능, 어, 재능 낭비. 이건 나갈 길이 없다라는 뜻이야. 나갈 길 없다. 어. 나갈 길 없어? 아까 뒤쪽에 보면 너가 약간 제대로 안 본 곳 있지 않아? 여기? 뒤쪽. 뒤쪽? 뒤쪽. 어. 여기서 오른쪽. 여기 이 방. 아, 저기? 아니, 뒤에. 여기? 여성분 아니야? 여성분이지. 내 생각에서 내 생각 어, 수족냉증이라든가 어, 그런 게 있는 분일 거야. 이게 손만 피가 안 묻은 이유가 있을 거야. 아, 오는 사람마다 한 번씩 만졌나? 도라르방처럼. 어, 따뜻하게 잡아주면 되나 내가? 그건 뭐지? 다 시체인 것 같은데?
뭐 문도 안 열리는데? 뭐야 시계 왜 이래 많아? 취미 아닐까? 다시 2층 한번 가보자고. 그래. 별로 안 무섭네. 아 그래? 집에 여자랑 단둘이 있는 게임이 뭐가 무서워. 행운이지 행운. 이 뒤에 문 열린 거 아니야 지금? 여기 원래 내가 왔던 문 아닌가? 아닌 거 같아. 그지. 야 뭐 있어? 뭐야 이게? 두 개가 필요하대. 두 개의 파워. 어. 건전지 두 개를 건전지 찾아라. 두 개. 아까 너가 온 것 중에 약간 립스틱처럼 생긴 거 보지 못했어? 빨간 색깔? 응, 못 봤어. 그럼 한번 찾아봐. 1층이니? 그럴걸? 넌 봤어? 난 봤어. 왜 말 안 했어? 그때는 못 먹었었으니까. 그랬어? 응. 한번 너의 힘으로 찾아봐. 이런 거 다 알려주면 여기 있구만! 아니야, 멍청아. 비슷했어. 전혀 달랐어. 건전지라. 건전지는 이거구만. 아니야 이 멍청아. 비슷했어. 전혀 달랐어. 감 왔어. 감 왔어. 감 왔어. 음흠. 약간 힌트를 줄게. 필요 없어. 그래. 내가 찾을 거야. 멋져. 이건 아니야. 그거야. 뭐가 보여? 마우스 휠 깔아. 밑으로 깔으라고. 보지마 임마! 뭐야 사람이잖아. 다행이네. 사람은 무서울 게 없죠. 귀신이 무서운 거잖아. 그렇지. 어. 자 한 개 먹었고. 저거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전혀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설명해봐 그럼. 사람이 줄에 매달려서 죽은 거잖아. 자살이야. 죽은 사람은 움직일 수 없지. 나한테 피해를 줄 수 없기 때문에 무서운 게 아니야. 저 사람이 귀신이 돼서 다시 너한테 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귀신은 지금 안 보이잖아. 쩝쩝쩝쩝 냠냠 쩝쩝쩝쩝쩝쩝. 바보 같은 거 너무 귀여워. 바보 같은 거 너무 귀여워. 너 귀엽대. 감사합니다. 결혼하자는 거 아니야? 결혼했으면 좋겠어 너가. 오케이 다음 주에 결혼해볼게. 근데 하나 더 필요해. 건전지 하나는 2층에 있어. 2층? 응. 이쪽 층에. 나 가만 왔어. 오케이. 이쪽 방에 있어. 오! 맞아! 거의 다 찾았어. 어? 봤어? 와, 넌 천재야. 안 먹어줘. 봤어? 응. 이거 이렇게 빨리 잤네. 이게 바로 크리에이터의 느낌적인 느낌. 절었다 절었어. 절었지 아주. 자 이 오르골이 힌트거든? 따라 부를까? 아니 아니야, 음성 인식 게임은 아니라서. 게임 별로 잘못 본. 너의 천재적인 두뇌로 한번 풀어볼래? 나 이거 푸는데 1시간 반 걸렸거든. 이게 비밀번호네. 어 이 음으로 맞추는 거야. 난 지금 다 왔어. 감이 왔어. 야 일단 절대 음감에 들어봤어. 봐봐. 한번 더 울려라. 미도 아니야. 시라솔레 아니라고. 힌트 줘. 모스부어야. 아니야. 소리의 음의 숫자야. 아니야. 말해. 박자야. 나도 알고 있었어. 드럼 놈아. 뜨뜨 뜨. 145. 오. 알고 있었지. 왼팔의 기억력에 뭐 퇴화되지 않았나 한번 테스트 해봤지. 올키. 왼팔에 까먹지 않았구만. 안 들어 안 까먹었지. 자신이니까 까볼 줄 알고 걱정했어. 처음 듣자마자 난 감이 왔지. 채팅창 본 거 아니니? 아니지. 나는 저 방에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져. 기분 탓이야. 기분 탓이야? 들어가 들어가. 알았어. 겁먹지 말라고. 겁 안 먹어. 나 공포게임에서 겁먹어본 적이 없어. 저 서랍장에 진주 목걸이 가 아니네. 나 이게 진주인 줄 알았어. 나도
내가 자 이제 저거를 끊을 수 있을 만한 아이템을 찾아야겠지. 내 힘? 아니 이빨? 아니 아 나 아까 이빨 봤어 부엌에서. 그거 아니야? 일단 부엌 한번 가봐. 그럼 부엌이 시칼 있겠지. 시칼로 못 끊지 않나 근데. 이 부엌 어딘가에 저 사슬을 끊을 수 있을 만한 아이템이 있어. 그걸 한번 찾아봐. 나의 요리? 아니야. 너가 약간 위쪽을 봤으면 좋겠어. 안 돼, 이걸로 못 끊어. 칼로 새 사슬을 어떻게 끊어? 도끼야. 끊어야 된다고. 도끼는 말이 달라져. 근데 이 게임은 현실 반영이라서 키가 닿지 않아. 내 키가 이렇게 작을 리가 없거든. 제 아니야. 뭐라 했어? 현실 반영? 아니야 미안. 현실 반영이랬어? 너 내 키 알아? 니 키 몇인데? 180. 조금 안 돼. 알았어. 173이거든. 아 의자를 어떻게 갖고 와? 점프해야 돼? 아니. 그러면? 2층에 너의 키높이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이 있어. 나 키높이 신발 같은 거 안 신어. 알았어. 자존심 상해서. 알았어 미안해. 내가 사과했잖아. 너 아니었으면 이 게임 안 깼어. 자존심 상해서 안 깼어. 아 진짜? 어디 있니? 아까 그 그림 있던데 의자 있었을 거야. 이거? 응. 오호! 뭐 이렇게 들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비효율적이거든요. 약간. 일단 프레시를 막으면서 앞이 안 보이면서 키까지 너무 귀엽네. 완벽해. 너 키 귀엽대. 너 너무 완벽하대. 아 진짜? 어. 감사합니다. 결혼해 저분이랑. 할라고. 아싸. 뭔 소리냐? 고양이 소리. 아하! 도끼 얻었다! 뭐 꼭 이렇게 들어야 되나? 그니까 무슨 이상한 곳에 있는데? 어, 그니까 약간 내 물건이 두 개가 된 것 같은 느낌 들어. 약간 뭔가 의미부여하는 것 같지 않아? 그니까 그거... 이거 잠깐만! 왜? 여기서 죽거든? 죽어? 어 근데 왜 죽는지 미리 말해줄까? 아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죽어. 그래 그럼 해봐. 참고 세이브 없다. 이걸 턴. 이거 바로 나가야 돼. 일단 지금 현명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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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어 갔다. 그치. 어려울 게 없었어. 아주 간단한 게임이었군요. 그렇군요. 역시 초고수 두 명이 만나면 못 갈 게임이 없습니다. 맞아 맞아르 맞아르. 오신 분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트위치 팔로우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녹화 종료할게요. 빠잇!